여러분, 환경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슨적으로 변하냐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변합니다. 조건 반사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 반사가 뭐예요? 조건 반사라는 것은 내가 반사를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절로 뭐예요? 어떤 조건이 딱 갖춰지면 저절로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몬 먹어봤어요? 그럼 지금 침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레몬, 그러면 침은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야. 박사님이 레몬, 그러면 내가 침을 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침이 나온다는 건 그건 또 뭐예요? 우리 여기 침샘이라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침샘을 구성하는 그 침을 생산해내는 세포들이 꽉 모여 있는 곳을 침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침이 나온다는 것은 침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침 만드는 유전자가 되어 쫙 켜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 나와라 그래 안 나와도 안 그래도 되잖아. 뭐만 하면 돼? 레몬. 네. 그러면 침은 나와. 그러니까 진선미 하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는 저절로 어떻게 쫙 켜지는 거야. 문제는 내 마음에 그게 진짜로 진리로, 진실로 와 닿는가? 아니면 진짜 진정으로 선으로 와 닿는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내가 느끼는가? 그게 문제야. 그렇다면 우리의 유전자는 아무 저항도 없이 저절로 조건 반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스트레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 맞아요, 호흡. 우리 사람들이 아주 충분한 양의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의 산소도 안 들이마시고, 충분한 양의 뭐도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십니다.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물의 25%밖에 안 마셔요. 우리가 2000cc,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물병으로 보통 우리 물병 500cc짜리 4병을 마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 한 병도 잘안 마셔요. 그러니, 여러분,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시든다는 것은 이 잎사귀나 꽃을 구성하는 세포가 탈수됐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세포들이 작동을 잘안 해요. 시들고 빨리 늙고 잘 병들어요. 왜? 물이 충분히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 와서 이 물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 제일 많이 공급받아야 될 것을 제일 공급을 잘안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이때까지 배운 건데. 그게 생기야. 그래서 생기를 최고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요?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 공급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상 세포가 비정상적 암세포로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충분히 공급돼야 될 생기도 안 공급이 안 되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물도 공급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이라서 그런 아주 나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세포가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본래 좋은 성질은 없어지고 아주 깡다구만 남은 악밖에 안 남은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아주 나쁜 짓만 하는 그렇죠. 사람을 본인을 죽이는 조폭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 환경을 아주 나쁘게 유지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스트레칭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이유가 뭐 심호흡하는 이유가. 네. 자,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럼 심호흡만 하면 산소가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심호흡을 해도 그 우리 폐 속으로 훨씬 더 보통 때보다 스트레칭 안 하실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간 산소가 피 속으로 흡수가 돼. 그럼 피 속으로 흡수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 세포로 가느냐? 아니에요. 결국 세포로 산소를 보내주는 것은 뭐예요? 그게 피인데 그 피가 통과하는 게 뭐예요? 혈관인데 큰 혈관은 세포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혈관만 세포와 접해 있어요? 즉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우리가 산소 공급을 심호흡으로 쭉 많이 하면서 우리가 모세혈관을 더 길게 뻗어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아플 정도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세혈관이 쫙 뻗어가는 거죠. 이거 안 해주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어요.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피가 끝까지 못 가죠. 그렇죠? 그럼 세포에 전달이 다 잘 안 돼, 산소가. 이제 그런 거를 모세혈관이 줄어들어 있는 현상을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스트레칭을 다 하시면 여러분 이제 요게 한 오늘 아침에 처음 하셨고 내일 모레 해서 한 3-4일만 지나면요 여러분 느낌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다 해보신 여기 와서 해보신 분들은 다 느껴요. 한 3-4일만 지나면 모세혈관이 상당히 많이 뻗어가지고 벌써 이 순환이 달라져 세포들이 훨씬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는 세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럴 바에 암세포가 돼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산소 공급이 모세혈관의 그 발달로 인하여 산소 공급이 잘 암세포에게 잘 되면 암세포가 어떤 생각을 하게? 고향으로 돌아.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일 모레쯤 되면 짐 싸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전자들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암이라도 이 뉴 스타트를 잘해서 산소 공급, 물 공급 이런 내면적인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암세포가 되고 조금씩 조금씩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아무리 악질적 암세포라도 서서히 그 암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순환 암세포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순환 암세포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활발하게 예. 그럼 보세요. 아, 스트레칭이 좋구나. 스트레칭 그 참 좋구나. 근데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좋다고 얘기해도 본인이 실제로 안 하면 모세혈관은 안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정말 좋다고 믿으면 그거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으면. 하면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증, 공황장애증 이런 막 두려움 이런 것이 쫙 몰려오면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나가 이렇게 돼.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정 급하면 정할 거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 예, 네, 이거를 이쯤 할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용기라기보다 깡다구입니다. 아시겠죠? 암은 사기라도 나는 겁나지 않다. 왜?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오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기보다 사기가 세냐? 오기가 세냐? 그 오기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오기를 부려야 돼요. 아시겠죠? 움츠리면 안 돼요. 네. 웃기지만 네가 이기나 뭐예요?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탁 치고 나가면 암은 약호가 팍 죽습니다. 기가 죽어버려. 기를 죽여야 돼. 이게 기싸움이에요. 결국 뭐를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되잖아. 이 생기가 없으면 유전자는 꺼져버린다니까. 유전자 꺼지면 못 이겨져요. 그러니까 오기를 부려서 생기를 확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 착하신 분들 아주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착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어기 부려야 돼.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걱정 정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하하하하하고 웃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나오면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하하 웃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서. 그 오기로 탁 맞으면요, 안에서 유전자들이 조건 반사가 일어나. 와, 그동안 꺼지기만 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막 응급결에 막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조건 반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유전자라는 건 내가 켜야지 해서는 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선택해야 돼. 그것은 외부적 환경 여러분 이미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부지런히 선택을 해야 될 환경은 내면적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면역 세포가 조금이라도 유전자가 켜져서 더 강해지면요,
암세포들은 반비례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이게. 네. 그래서 암세포들은요, 본래 아주 겁쟁이들이고, 암세포들이 제일 좋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꼴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내면적 환경을 선택해가지고, 야, 내가 노래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은, 야, 조심, 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순해지고, 나중에는, 야, 이거, 우리는 힘들겠는데, 앞으로? 이 사람 몸 안에서?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암세포가 활동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본래 암이 사기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제 중요하구나. 이제 이러면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통계적으로는 그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암이라도요, 내 내면의 환경이 달라지면 내 면역 세포 유전자에 놀라운 조건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면역 세포들이 더 조금만 더 활발해지면 암세포들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 버리냐면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암이 사기래도 그 사기 암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네. 그래서 꼼짝 않고 탁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막을 치고. 예. 천막을 치고 딱 활동 정지. 그거를 cancer dormancy. 한국말로 하면 암 동면 상태라고 그래요. 그 암 동면 상태로 암은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찍어보면 아직도 사기야. 왜 그대로 동면 상태 있으니까 찍어보면 그 옛날하고 똑같이 사기인데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동면 상태만 돼도 여러분 동면 상태로 5년도 갈 수도 있고 10년도 갈 수도 있고 15년도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지금 막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이놈이 막 무조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이 환자, 나 자신이 어떤 환경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암세포들의 활동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신다든가, 하여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부르신다든가, 예. 네. 그렇게 하면, 조건 반사가 내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세요. 아시죠? 좀 내가 웃긴다 싶어도 어떻게 하시라고. 실천을 뭐예요? 하시라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제목으로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뜻이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나 유전자는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야 과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면 이 유전자 다시 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가 이 조근 반사 실험을 했어요. 아시겠죠? 뭐 가지고 했냐면 개를 데려다 놓겠습니다. 개. 개를 데려다 놓고 여기 아주 맛있는 간식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을 종을 이게 종이라고 합시다. 종을 가져왔어. 땡 쳤습니다. 치니까 이 개가 종을 왜 칠까? 별 반응이 없어요. 왜? 종소리에 종을 치는 뭐를 모르기 때문이요. 뜻을 몰라. 왜 치냐,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 박사님이, 파블로 박사님이 안 하던 짓을 할까, 갑자기? 왜 눈앞에다가 종을 대놓고 종을 칠까?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 땡 치고 이렇게 맛있는 간식 딱 줬어요. 다 먹고 난 뒤에 또 땡 치고 또 한 대여섯 번 하니까 이 개가 뭐를 잡은 거예요?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어.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낚이는 날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시는 순간부터 낚기 시작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 순간이 아주 그 조건 반사를 형성하는 순간이야. 아시겠죠? 그 감을 잡, 종을 왜 치냐 했더니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이구나. 그 맛있는 걸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 이 뜻을 가진 종소리를 뭐라 그래? 뜻을 가진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거를 신호라고 그럽니다. 아, 그 신호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소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신호가 될 수 있고, 그 신호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오는데 내가 뜻을 모르면 유전자는 하나도 반응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또 그 다음날도 와서 또 땡 치고, 그러니까 이 개가 한 3일째 되니까 뭐예요? 3일째 되니까 파블로 박사가 종만 딱 들면 아직도 치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와 안 나와? 엔돌핀 나와. 이제 곧 종 치고 나면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그 뜻을 알면 맛있는 간식이 입안에 안 들어가도 침이 막 나와야 안 나와? 침 나오고 간식 먹기 전에 벌써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나오고 개 T세포 유전자도 켜져서 개 몸속에 생긴 암세포도 막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조건 반사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뜻.
또는 신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 또는 설악산 요 소리만 들어도 유전자가 켜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우울증이 쳐들어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걱정을 모두 벗어. 그러면 조건반사적으로 그렇게 싹 반응을 해요. 내 세포 유전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은 불길한 예감을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 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조건반사적으로 꺼져버려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 조건반사적으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꺼지든지 조건반사적으로 뭐예요? 켜지게 됐어요. 유전자의 반응은 그렇게 조건반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밖에 없다? 더 생명적인 진선미, 네.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지 않는 네. 진실을 선택해야 되고 선을 선택해야 되고 무조건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조건 반사들이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 이제 탁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파블로 박사의 이 실험 동물 개가 종소리를 들어야 침 생산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켜졌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문 열고 딱 들어서면 종도 안 쳤는데 지가 종을 쳐다봐. 그러니까 당신 뭐 여기 와서 종 치고 맛있는 거 줄 거 아니냐. 그거를 뭐 해요? 그거를 이제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 어떤 뜻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뭐예요? 믿어. 예. 그래서 알기만 알고 내가 믿지만 않으면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어떤 뜻이 있으면 저것은 맞는 거야. 맞아. 전 나는 믿어. 이렇게 될 때 유전자의 반응이 더 세진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종소리, 종 칠 필요 있어 없어? 종 칠 필요 없어. 이제 그래도 이제 파블로 박사는 와서 종을 딱 들고 땡 치고 또 놓고 또 하신을 주고 또 그 하고 그래서 한 나흘쯤 전에 지나니까 이제는 개가 무슨 생각을 하게? 구태야 뭐 귀찮게 종 칠 필요 없이 나는 다 안다. 나는 당신이 와서 맛있는 거 주러 온 줄 믿으니까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주세요.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는 파블로브 박사 얼굴만 봐도 뭐예요?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상 그 가면 유전자 팍 켜지고 이렇게 되면 좋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뭐 종칠 필요도 없이 돼버렸어. 그러나 이제 파브로 박사는 계속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파브로 박사가 탁 왔어. 그러니까 걔는 막 파블로 박사가 왔다는 것은 이 맛있는 간식을 주러 왔으니까 막 유전자 막 파블로 박사 얼굴 보는 순간에 뭐예요? 유전자 이미 다 켜졌어.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이런 강의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내 유전자가 막 조건적으로 팍팍팍팍 켜지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본 그 동영상에서 며칠기가 어떻게 해요? 탁탁 떨어져 나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촥 켜지잖아요. 그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 자꾸. 그 이, 특히 여자 암 환자들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죽는 상상밖에 안 하는, 안 퍼지는 상상. 예, 자꾸 그것만 상상을 해. 그런 상상을 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뭐야 꺼져요. 그거를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그 밀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하하하 하시든지, 예?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사든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단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합창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 면에서 단실이 좋아요. 아시겠죠? 이런 동료들이 있고, 자 우리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야 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난 다 나아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데 여행 가는 상상도 해보고 그래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시라. 긍정적인 뜻을 품어라.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파블로 박사가 다섯째 왔습니다. 이제 걔는 이제 막 온 유전자가 다 켜졌어. 그 파블로 박사가 또 종을 들고 땡 치고 종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맛있는 간식을 집어서 줄 차례인데 파블로 박사가 간식을 안 주고 종만 놓고 문 열고 나가버렸어. 이런 순간을 뭐가 무너진다고 표현해? 억장이 무너지. 유전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팍 켜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팍 켜졌던 유전자가 그냥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버려. 그 억장. 대실망. 절망.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기절해요, 안 해요? 기절해요. 뭐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기절해요. 네. 이렇게 기절하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눈앞이 노래지, 하늘이 노래. 파란 색깔이 노란 색깔로 변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로 변해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는, 깜깜해버려. 그래서 깨보면, 이래서. 그런 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점점 더 꺼지고, 암은 더 강해져요. 아시겠죠? 절대로 그거를 허락하시지 마세요. 근데 걔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야, 뭐 당한 거요? 배신. 그래서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배신입니다. 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배신당하면 억장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워 안 미워? 증오심. 그거는 사랑하고 정반대 아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분노. 이래서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어? 그러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엔돌핀도 안 나오니까. 그다음 밤에 잘 수 있어 없어? 잠도 안 와요. 왜? 잘라면은 멜라토닌이라는 그 수면 물질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그 수면 물질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내가 잠이 솔솔 와서 내가 잘 자는데. 이제는 멜라토닌 유전자마저도 꺼져버리니까 생산 안 돼. 그래서 자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무슨 병이라 그래 흔히 하는 말로 화병이라 그래. 그 화병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공포증 혹은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글로 그 방향으로 끌려가면 더 심해져.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난 뭐요? 나 이 새끼야. 나는 강다구를 뭐요? 부리면서 진선미 쪽으로 달려가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요. 또 오니까 유전자 잘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질동 말동 합니다. 왜 그래요? 반신 반의 이제는 의심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의심은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예.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유전자가 잘 안 켜지는 거예요. 켜질동 말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유전자들이 점점 꺼져가고 생기는 점점 없어져가는. 그게 노화요. 그 유전자 꺼져가면 옛날에는 세포들이 작동을 잘했는데 이제 유전자가 꺼져가니까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세포들로 자꾸 변화. 그래서 이것이 연륜이 쌓이면은 이제 면역 세포 유전자 다 꺼져서 이제는 암 세포가 싸울 수가 없게 될 때 그때 이제 또 이제 드디어 암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자 이제 파블로 박사 딱 들어왔는데 꼬랑지가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하하 이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흔들똥 말똥 침도 뭐예요? 날똥 말똥 보세요.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면 유전자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상구 박사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이 저에게 대하여 가지는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에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이거 하면 돈 많이 버는데도 못하는 거. 뭐가 있어요? 테레비 광고.
텔레비 광고 나오라고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거 한 건 하면 3억 내지 5억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급을 특A라고 그러더라고. 특A. 이제 급이 낮으면 그건 싸고. 그러니까 김연아 같으면 뭐예요? 그 특A야. 그래서 옛날 1988년, 89년, 1990년도 그때는 제가 요즘은 뭐 이제 나오라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였어? 무슨 급? 특A급이요. 이야, 그거 여러분 한 건당 5억씩 해가지고 한 20건만 하면 뭐예요? 100억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뢰,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제가 그걸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물도 뭐 이것밖에 안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상구 박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게 안 돼 있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정열적으로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저 친구 돈 얼마나 벌었을까? 무지무지하게 벌었을까? 그래서 저보고 돈방석 위에 앉았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TV 광고 나온 거 봤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도 이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자꾸 유혹이 되게 안 되게 돼요. 그냥 뭘 해버려. 유혹이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광고를 나갔기 때문에 오시는 참가자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믿음이 뭐예요? 떨어지면 나을 사람이 안 나을 수도 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믿었으면은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 내가 뭔가 하나 돈의 유혹으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방해가 됐다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큰 도움을 받지를 못했다. 이게 그러니까 조건반사는 믿음이 떨어지면 그 뜻에 대한 신호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 신호를 주는 파블로 박사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유전자 안 켜져.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50억이 중요하냐? 그 참가자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드디어 죽을 사람도 뭐예요? 나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았다면 50억이 커요. 그 사람의 목숨이 커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예요? 자, 하지 말자. 잊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신뢰를 해주셔서 정말 그 암 말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암, 뭐 암치고 최악의 암이 육종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걸려가지고 두 달도 못 산다는 분이 그 신뢰 때문이야. 맞아.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아무리 변질된 유전자라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나을 수 있어. 네. 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의사지만은 이런 환자는 절대로 안 날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 믿음으로, 신뢰로. 그것으로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 좋은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다 나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오시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 회복 얘기. 그렇죠? 그럼 놀라운, 저도 의사로서, 이야, 이런 환자도 낫구나.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만 해도 뭐 50억, 100억 돈보다 뭐예요?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영적 재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재산은 어디에 쌓아두는 거요? 야, 그 이런 재산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죠. 맞아. 그 하늘에 쌓아둔 재산은 이 속에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예금 통장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아마 수백억, 아마 수천억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만나면 제가 크게 쏠 테니까. 네. 네. 박수! 네.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이게 생기 넘치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파블로 박사가 땡 치는 종소리가 그렇게 좋았어. 그렇죠? 이제 그러나 한번 배신 당하고 나니까 그 종소리가 좋을 듯 말 듯해. 네, 내면이 달라져요. 파블로 박사가 다음 말도 왔어. 반신반의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진짜 꼬랑지가 안 흔들려. 그래서 바로 박사가 땡 하니까 걔가 꼬랑지 안 흔들어. 그래, 인상만 팍 쓰고. 그 파블로 박사 가버렸어.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딱 왔습니다. 와가지고 종을 치려고 딱 드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그 파블로 박사 종을 땡 치니까 왜? 그 좋은 뜻을 주던 종소리가 이제는 무슨 뜻이 돼버렸어? 나쁜 뜻이 돼버렸어. 나의 배신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누구 그러면 그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고, 전화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싶은데,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버리면,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유전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게 물질이죠. 단백질, 뭐, 피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철저히 영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아주 그 영, 그 정신, 뜻에 철저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소리지만은 뜻이 변해버려. 그러면 유전자는 정반대 반응을, 초근반사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실천이란 건 뭐예요? 선택이야. 선택. 내가 뭐 선택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선택할 것은 환경입니다. 특히 무슨적 환경? 자, 외부적 환경, 음식의 환경, 물, 공기 환경은 이미 여러분이 잘 선택하신 거고, 이제 남은 선택은 뭐의 선택이다? 내 내면의 선택이다. 내면의 선택은 결국 뜻의 선택이야. 그래서 내 유전자를 켤 수 있는 진선미, 그 진선미를 합하면 뭐가 된다고?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랑 그러면 배신을 당해봐가 본 사람들은 사랑 그래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그러면 빌어먹을 사랑이고. 그래가지고 배신당하면 뭐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가 나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사랑은 유전자 잘 안 켜집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하고, 사랑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더 힘들어. 사랑 안 할 때보다. 괜히 사랑을 시작해가지고, 야, 골치가 아파 죽겠어. 그건 왜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에요. 별로 진실하지도 않고, 별로 선하지도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조건적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 말, 내 시킨 대로 잘할 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사랑 취소, 미워져 버렸다고. 이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적 사랑은 누구 마음대로, 누구 본의의 사랑이에요? 나 본의야. 상대방 본의가 아니야. 나 본의. 그래서 내 시킨 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오빠 뭐 이래서 타가. 그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당장 미워해버려. 그래서 유전자 팍팍팍 꺼져. 유전자 꺼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전자를 켜는 뜻 중에 최고의 뜻이 사랑인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 중심 사랑? 상대방 중심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선미,
생기라고 말할 때 그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 조건적 사랑은 아니야.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그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나쁜 뜻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먹을 생각이요? 상대방 이용하고 상대방 그냥 마음대로 이용 안 당해주면 미워. 내 유전자 꺼져.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실제로 진실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상관없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오늘의 한국에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바보 같고 그게 말도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생기가 된다는 것을 알 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좀 알아야 될, 알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켜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니까 우리 몸 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그 T세포 그 자체가 그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게 해가지고 결국 암세포를 죽이고 이게 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왜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김정은이 몸에서도 일어나니까. 차별 안 해요.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인 차별을 하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아있다니까요. 김정은이 몸속에서도 암세포 매일 생기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면 김정은이 유전자는 안 켜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은혜. 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해 가시면, 그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켜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오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제일 좋은 뜻이 바로 진실이요. 진실한 뜻이요. 선한 뜻이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의 극치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시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여러분이 향하여 한 발짝, 두 발짝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몸 안에서는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